예, 느리게 걷자는 8비트 스윙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E플랫, A플랫, B플랫 이런 식으로 코드가 모두 하이 코드로 잡으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 모두 근음을 생략하고요. 약식으로 잡았어요. 근데 하이 코드를 따로 연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잡고 하시면 더 좋겠죠. 예, 저 같은 경우는 E플랫 코드도 원래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 세 줄을 잡고 검지로 이렇게 1번 줄, 5번 줄, 6번 줄을 막았어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리듬 느리게 해볼게요. 예, 수요 느낌이 강하게요. 이때 중간에 변화를 살짝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스타카토를 한번 끊으시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A플랫 코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아, 이렇게 약식으로 잡으셔도 돼요. 네, 하이 코드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예, 중간중간 이제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리듬에 살짝 변화를 주셔도 되고요. 예, 나오는 코드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니까요.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